르마 생각. 일본 2021년 중학교과서 82%.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명기 발표. 한국 수출용 진단 키트 명칭 독도로 하자 국민 청원 운동.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는데, 이번 검정문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과 교과서의 82%, 역사 교과서는 7종 모두 다 1905년부터 독도가 합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전보다 강도 높게 서술되고 사진 등의 시각물 사용도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당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지난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및 독도 전시관 확장 개관에 대하여 대응했던 것처럼 이번 일본 발표에도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통상적인 대응책이고 지난 104회차에 올렸던 유튜브 대마도 독도 간도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꿈에 대하여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마도 독도 간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민감한 위기적 문제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작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하여 정부와는 관계없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 재팬, 안 가요 안 사요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하여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또 일본의 망언 망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보는 와중에 금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등 관련 제품을 구입하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그 진단 키트 명칭을 독도라고 표시하여 수출하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다른 나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아이디어를 낸 분이 이미 3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라는 국민 청원을 올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방금 전 확인해 보니 3월 28일 현재 벌써 29만 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하여 일단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청원에 동의하여 정부에서도 민감한 외교 문제라 고민은 되겠지만 정말 이번 기회를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각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일본의 망동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손품을 팔아 먼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